하여튼 지금 QQQ는 어제 오늘 연속적으로 봤을 때참 차트가 꼭 모같이 생겼죠. 모같이 생겨가지고 잘 가는 것 같고, 지금 엔비디아는 정말 대단해. 오늘 제가 오늘 만기 버터플라이를 해놓은 게 1060불에 걸어놨는데 거의 지금 수익존 레인지 안에 들어왔어요. 1050, 1060, 1070 가지고 버터플라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존 레인지 안에는 들어왔는데, 오늘 그거를 얘가 지키면서 끝낼 수 있을지 그것도 재미있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연준이 아니라 재무부에서 돈을 무진장 풀고 있다는 거, 바이든 재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거는 잊지 마세요. 그리고 6월 초부터 또 연준의 자산 축소 물량을 축소한다. 그렇죠? 그러면 금리 인하 효과가 나요. 그러면 유동성이, 마켓의 유동성이 크게 생겨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우리 봐야 되고,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여기서 끝나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 위에서만 시작하면은 오늘은 가겠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잘 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어제가 이게 전체 어제의 흐름이라 보면은 어제의 장대 음봉이 나온 거에 대해서 50% 이상 올려왔기 때문에 단순한 데드캣 바운스보다는 좀더 강하게 반등을 했다는 걸로 볼수 있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오늘 5300, S&P 기준으로 5300을 지켜야 하는 거. 이걸 보면은 피보나치 레벨로 어제 고점과 저점에 50% 되는 정도, 그 다음에 오늘 움직임에 61.8% 되는 정도, 같이 컨플루언스가 생기고 있죠. 요 부분이 이제 큰 지지대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장 마감하기 한 1시간 반 정도 남았고, 또 3데이 위켄드이기 때문에 아마 뭐랄까, 그냥 편하게 주말 긴 연휴를 보내자 그래가지고 털어버리는 그런 물량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물량은 어제 정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하면서 남은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S&P 기준으로 한 5300을 유지해 준다 그러면 선방하는 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5000 아니 1050에서 1070 사이 요 레인지 안에서 오늘 마무리가 되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오는 걸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QQQ랑 S&P랑 이 relative performance를 보면, 지금 현재로 QQQ가 S&P를 아웃퍼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이제 불과 한 일주일 정도 시작을 했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 아직 이그조션이 되지 않고 조금 더갈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니까 지금 그렇게 한번 보면 될것 같고,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왜냐면 금리가 워낙 올라가거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꽂혔다가 지금 조금 안정화를 가고 있는데, 차트 자체가 상승 차트가 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오늘, 그리고 이거를 일봉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좀 애매해요. 장기 추세선이 이렇게 한번 꺾였었는데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모습 보면 아직 추세가 완전히 깨진 건 아니다. 그래서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정말 higher for longer 해가지고 지금 계속 거의 고점을 오랫동안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금리는 내리지 않고 자산 축소하는 양을 줄이면서 금리 인하 효과를 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이는 숫자 자체는 고금리 시대, 이렇게 지금 계속 가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지금 매그니피슨 세븐 가지고 만들어놓은 차트 계속 상승세로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약간 매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이거 지켜보고 제이세 제이 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 제세 제이세 제이셀리 FNG는 어디까지 가냐고? 그냥 모르죠. FNG가 어떻게 가느냐, 얼마까지 가느냐, 그런 거는 차트 보고 가는 것보다도 얘네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어느 정도로 갈수 있느냐, 그 부분을 좀 계산을 해봐야죠. 이건 개별적으로 좀 하나하나 두들겨 볼 필요가 있긴 해요. 근데 뭐 차트적으로, 흐름적으로만 봤을 때는 벌써 이렇게 컵앤핸들이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서포트를 받고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뭐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빅테크들 밸류에이션이 대충 30 이상 넘어가기 전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그건 좀 계산을 해봐야 돼요. 지금으로서는 뭐 제가 지금 그냥 계산도 안 하고 말로 그렇게 하기는 좀 불확실한 얘기고, 밸류에이션 계산해 보면 대략 나와요.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현재로는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한 30배, 35배까지 갈수 있으니까 30배, 35배 하면은 대략 1200불까지는 가도 무리는 아니겠구나, 딱 그렇게 예상을 할수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그걸 대비할 수 있고, 30배면은 얼마니까 거기까지 떨어졌을 때는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전략을 세우면 돼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죠. 간단해요, 하면. 애플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항상 밸류에이션이 여기가 내렸을 때 얼마야? 지난번에 EPS가 나왔을 때니까.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아마 배수가 20배 정도 됐나? 지금 요번에가 더 나오진 않고 얘는 자사주 매입을 했으니까 그렇지. 6.6불이라고 치면은 이때, 요때 기준으로 6.6배면은 얼마야? 70 나누기 6.6. 그러면 25배. 보통 애플은 25배 정도 되면 사면 돼. 그리고 이 지금 언제야? 192. 30배 정도 되면 매도한다. 애플은 보통 그래. 25배에서 30배. 빅테크들이 대부분 그래. 25배에서 30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35배 정도 되면은 매도가 나오고.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FNGU도 답이 나오죠.